성경 공부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 2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산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운데 강구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신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게 하여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싹이 트는 것은 순종입니다.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믿음의 시작을 하면 모든 일이 다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기근을 만납니다. 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겪었던 또 기근을 겪었던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어떤 위기를 겪냐면 가족 간의 갈등을 겪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가족 간의 갈등을 겪습니다.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합니다. 땅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고 사람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위기 가운데 행동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을 과감하게 선택합니다.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계속 자라면 때로는 물질의 유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었던 물질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극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한다. 두려움을 이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함께 배우는 주제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불신앙을 갖게 되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또 사람을 무서워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프리웨이 80번을 막 달리다가 뒤에서 이제 하이웨이 패트롤이 소리를 내면서 막 오니까 이 사람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1차선에서 스톱을 해버렸습니다. 1차선에서 80마일로 달리는 4차선에서 1차선에 섰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 그 운전면허증까지 뺏겼습니다. 이 사람은 운전하면 안 될 사람이다 하고서는 경찰이 압수를 해버렸어요. 도대체 그 커먼 센스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두려워하니까 어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인 판단을 못했던 겁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고 겁을 먹게 되면 상식적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물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던 것도 못하게 됩니다.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뭐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다가 뭐 하나가 약간 삐끗하면 약간 당황합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그런 경험도 저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움에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잘못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절망의 늪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닫아버리는 셔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앞이 닫혀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쌀가게를 했는데요. 제가 아침마다 뭘 해야 되냐면 셔터를 올려야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돔레처럼 돼가지고. 한참 후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쌀가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게 없어서 힘으로 돌려야 됐습니다. 그거 하고 나면 땀이 뻘뻘 났습니다. 근데 돌리다가 이게 한번 빠지잖아요? 그럼 툭 내려옵니다. 그럼 다시 올려야 됩니다. 예. 한번 닫혀버리면요, 캄캄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셔터가 닫아지는 경험. 두려워하게 되면 그런 두려움을 때로는 겪게 된다는 것이죠. 불신앙에 빠지면, 불안해지면, 두려워하게 되면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승리했습니다. 물질도 이겼고, 전쟁도 이겼고, 위기도 극복했고, 기근도 이겼고, 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우리하고 똑같이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우리도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두려움에 빠져버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빠질 때에 그 다음에 즉시 그 두려움에서, 절망에서 빠져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도 때때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교회를 나가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은 더 나빠진다면, 그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회의의 그림자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신 이 믿음, 여러분 그것이 다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월이 흘려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계속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근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자녀가 없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서 16장 16절을 먼저 보시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1년 전의 이야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85세가 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10년이 지났네요. 10년.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10년쯤 가면 흔들립니다. 아브라함도 잘 믿다가 10년째 되던 때에 흔들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녀, 축복의 자녀를 주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아예 그런 말이라 좀 없지, 그냥 구체적으로 하늘의 별처럼, 이거 하나님 뻥튀기한 거 아닌가 말이죠.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었죠. 창세기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도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거기 보면 큰 민족을 이렇게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있어야 큰 민족이 있죠. 지금 한 개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13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절망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그러하리라. 자손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세 번 나옵니다.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손의 축복이 있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실제입니다. 약속의 말씀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약속은 틀린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10년이나 지났는데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진짠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는 분인가? 내가 헌일한 거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교회 나간 거 다 헌일한 거 아닌가? 기독교는 허상인가?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불의는 득세하고, 불의한 사람은 잘 살고,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은요, 이렇게 형편없이 당하는 이 세상. 이상하게 아기는 건강해요. 근데 정직한 사람은 병들어요. 가난해요. 네? 아프고 말이죠. 암에도 걸리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갈등. 아브라함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이런 갈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고민이 조금 더 심각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면서 부인과 함께 아기 낳을 조건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늙었기 때문에. 불가능해진다는 이런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젊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젊으면 네? 언젠가 주겠지. 그런데 이제는 아내가 경수도 끊어지고 늙고 아기 낳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겉으로가 아니라 속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고민은요,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고민이에요.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에게 진짜 고민은 말 못해요. 진짜 고민은 내면에서부터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하고 상의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흔들리는 것은요, 말도 못하고 상의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게 뭐냐?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두려움에 빠지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대안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대안은요 항상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에 동의를 받습니다. 자, 봐라. 그러니까 현실을 봐라. 현실. 네.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현실에 맞춰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어보면 이해할 거야. 내 고통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내가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 모르실 거야.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내가 배고픈 거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양자라도
데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 이렇게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부인은 못해요. 그러나 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관역은 정확하게 가서 꽂혀야 합니다. 휘어가서는 관역을 맞출 수 없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본문 1절 1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산성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해주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영광하게 너의 지극히 큰 산성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여러분이 흔들릴 때 여기에 개입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임해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급할 때 정확하게 나타나시는데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때 버려두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때 그분은 오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져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만으로도 하시지만 때로는 환상 중에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것은 오디오로 들려주시는 거고,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비디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디오하고 오디오하고 뭐가 더 받아들이기 좋을까요? 비디오가 더 좋죠. 그러니까 너무나 급하니까 아브라함한테 비디오로 나타나신 거예요. 음성만 들려주신 거 아니라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1절 한번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은 흔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앙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불신앙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요, 세상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배고픈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병든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절망하고 좌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둘에 된 사람은요, 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너무 많이 당한 사람은요, 무슨 조금만 일이 있으면요,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고요. 왜? 너무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예.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는 사람은요,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고요. 두려움이. 제가 폴란드 갔을 때 아우슈비츠를 갔었는데요, 600만 명이 다 가스실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라니까 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폭동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아니, 죽으러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냥 뭐 주먹질이라도 하고 어차피 죽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거기서 나서서 좀 대들다가도 죽지. 저기 들어가면 죽는 줄 아는데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조용히.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살 수 있을까? 절망하고 있었던 때였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줄 것이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줄 것이다. 이사야 41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얘기예요. 대부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주리라. 흔들리지 말라. 너희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지금 당장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악은 승하고 불의가 팔을 치는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다. 가다 보면 언젠가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내 믿음은 옳은 것이다. 계속해서 그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이겨내라. 이런 얘기는 이사야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는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믿고 신뢰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나는 내 뭐예요? 방패요. 방패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원수와 내가 싸우는 게 아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전쟁은. 원수의 화살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그 화살을 막아주신다. 막아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해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 이시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 모든 악인의 화살로부터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막아주셨다. 아멘. 원수가 여러분을 공격하러 왔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더니 원수가 다 사라졌더라. 그분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그분은 나의 방패시요 그분은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8편 7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러분 시편에서 방패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원수를 물리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또 하나의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급도요 보통 상급이 아니에요. 큰 상급. 여러분에게 큰 상급이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보면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여러분의 뭐가 되십니까? 방패가 되십니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암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상급은 뭘까요? 치료되는 거지.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상급은 뭘까요? 먹을 거겠죠. 네. 여러분 그런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함께 거행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포도주를 먹는 이 기념을 할 때에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